안녕하세요, 스님. 여기.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근데 오늘 새해도 밝았고 네. 이 안에 네. 좀 화가 있습니다. 이 울화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요거를 좀 다스리는 방법을 스님께서 네. 좀 알고 계시다 해서 오늘 왔거든요. 네,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이 향이라고 하는데요. 스님이 기도할 때 아까 쓱 보니까 향이 피어져 있었죠. 근데 뒤에서 스님 이제 기다리는 동안 그 향내음이 독특하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아 요거를 지금 제가 기도 중에 너무 유심히 봤어요. 이거 봐요. 이거 보입니까? 연기가? 뭐. 그렇네요. 무슨 향이에요? 피향이라고 해서 진피향인데요. 진피? 이건 이제 귤. 아, 귤? 예. 네. 아, 독특한 냄새가 귤이었어요. 귤의 껍질로 만든 향이기에 붙은 이름 진피향. 근데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그 향틀 위에다 곱게 펴주고 요거를 쓱 올려주면 이렇게 멋진 진피가루 향이 완성됩니다. 스님, 혹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라시는 게 이겁니까? 그렇지. 근데 향을 이제 향 피우는 사람치고 화내는 사람 없거든.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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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맞아요. 네, 우문현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향이라고 하면 흔히 장례식장이나 제사 지낼 때 대박. 생각하잖아요. 오, 심지어 좋아하는 향. 아, 그래? 아, 미쳤어. 근데 요즘은 상당히 몰라가지고. 많이 대중화돼 있죠. 더해요. 네. 향 너무 좋다. 더. 맞아요. 괜찮네. 잘 받고 좋네. 이렇게 연예인들의 일상에서도 향은 아주 핫한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향을 본격적으로 즐겨볼까요? 스님의 암자로 향했습니다. 이거 무슨 향이에요? 황금목이라고 하는 나무 향인데 이제 이것은 아주 그 상쾌하게 머리를 맑게 물든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향 자체가 지금 이 공기를 물들이는 것 같은 근데 이 향 이라는 것 자체가 효능이 있는 거예요? 향연을 먹어도 네, 먹어도 건강에 좋고 보약 같은 향 맛있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는 귀한 향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나무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석향. 나무를 직접 갈아요. 석향이요? 바위 틈에서 자란 향나무를 말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잘게 간 나무 조각을 한 대 모아서 불을 붙이면 정말 색다른 향이 나요. 이것도 향이 달라요. 근데 이 향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근데 뭔가 되게 그러니까 몽환적인 그런 향이라고 해야 되나? 가지고 싶은데. 스님의 암자에는 정말 여러 종류의 향 재료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왔다고 하니까 이 사람마다 맞는 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에게 맞는 향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저것 섞기 시작합니다. 네. 백두근은 머리가 참 좋아집니다. 이게 백두구입니까? 네. 아, 머리가 좋아져요? 네. 많이 넣어주세요. 향 만드는 건 무조건 입반죽으로 해야 돼요. 왜요? 그 이제 찬물이나 뭐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이 유피가 지가 붙을 때 찬물로 하면 안 돼. 그렇죠. 사람도 따뜻해야 서로 붙듯이 이 향도 입반죽을 해야 잘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뜨신 물을 붓고 나서는 바빠. 이제 입방 죽일 때 속도도 빨리 해야 되거든. 빨리빨리 해야 된대요. 점성이 강해지도록 비닐에 넣어서 조물조물조물 반죽을 합니다. 애들하고 같이 만들면 되겠다. 차른놀이 같아. 그리고는 모양을 잡기 위해서 스님이 직접 제작한 기계에 반죽을 넣어주는데요. 이게 빈틈없이 눌러주고 기계를 살짝 열면 이렇게 탑향 형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드는 동안에도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스님이 만들었던 박희경 향. 집에 와서 말려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죠? 피워봅니다. 청량함이 갑자기 제 집안으로 싹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나무 타는 냄새 비슷하면서 뭔가 이렇게 울창한 산림숲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야옹이 소리 들으셨어요? 예, 저 고양이가 찾아오더라니까요. 냄새 너무 좋다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마침 스님에게 향을 배우러 온 손님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향을 배우러요? 네. 향을 배운대요, 진짜로. 와. 저는 원래 이제 요가를 나누는 사람인데 아, 네. 향도 알게 돼서 저도 이제 전국 수소문 전 세계까지 수소문 했다가 네, 스님한테 찾아뵙게 됐죠. 일단
그 좋은 향 맡았을 때 심리적인 것도 효과 있지만 건강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정신이 너무 기분이 좋아지면 당연히 그거에 연관돼서 건강 따라오는 거는 뭐 두 번 말해도 입 아픈 사실이니까. 네. 맞습니다. 자, 누구든 이렇게 찾아오면 무료로 향 만드는 법까지 모두 알려준다는 성종스님.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스님에게 향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들어봤습니다. 스님에게 향은 뭡니까? 향은 전부예요. 전부다. 그냥 이제 뭐 우주 넘어든지 뭐 가까이 있는 것이든지 다 향이야. 향 아닌 게 없어요. 향을 하는 이제 이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향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피우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